힐링 토크 위로가 되길. 거리를 걷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평범해 보이지만 개개인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하나씩은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인생의 맛은 정말 쓰고 맵고 아프다. 스스로 생각한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희망이 보이질 않고 기쁜 일도 덜어 있지만 사실은 힘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어떤 이는 그 순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싫었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입장을 100%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 그 누구도 남을 판단할 권리도 없다. 그러나 나는 오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잘 인내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선물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위로를 하고 싶다.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음껏 울고, 고통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마음껏 아파하라고. 고통이라는 감정을 참지 말고 회피하려고 다른 노력도 하지 말라고. 참고 회피할수록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질 뿐이다.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실패를 경험하고 빨리 돌아와라. 실패라는 경험도 인생 경험 중에 하나이다. 후회는 경험도 없이 그저 푸념만 생기는 것일 뿐이니까. 그리고 미련과 집착이라는 감정은 빨리 버리자. 무언가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세상에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무수히 많다. 꼭 이 길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 포기라는 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모두가 사정은 다르지만 힘든 경험을 한 번쯤은 한다. 아니,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 나만 힘든 것처럼 자신을 불쌍하다 여기지 말기 바란다. 모두가 슬픔을 숨기고 아픔을 드러내지 않을 뿐 누구나 모두 아픈 경험, 고통의 시간들은 찾아온다. 그러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지금만 그럴 뿐이다. 힘들었던 만큼 좋은 일들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쏟아질 테니 그러니 제발 이겨내라. 지금만 잘 넘겨주면 좋겠다. 잘 이겨낸 당신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리고 당신을 칭찬하고 싶다. 정말 잘 이겨냈다고.